요즘 부동산 펀드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. 빌딩 같은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해 임대료 수입을 분배받는 건데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손승욱 기자입니다. 부동산 펀드가 인수해 리모델링한 뒤 최근 문을 연 한 호텔입니다. 외국인 투숙객들로 북적입니다. 명동하고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보니까 쇼핑이라든지 투어 위주의 고객분들이 많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. 천여 명이 모은 600억 원이 호텔에 투자됐는데 객실료 등 운영 수익 대부분이 고스란히 투자자 몫입니다. 예상 수익률은 연 5.5%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훨씬 웃돕니다. 호텔이 예를 들어서 방을 렌트를 해서 생기는 그 임대료 수입이 다 합산이 되는 거고요. 지분 투자자로서 배당으로 받아가는 겁니다.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달 부동산 펀드 투자액은 41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 원 늘었습니다. 건물을 살 정도의 여력은 없으니까 우선은 몇 천만 원의 소액으로도 가능한 펀드에 투자하게 된 거예요. 지금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투자엔 주의가 필요합니다. 배당 수익이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만기 때에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. 환매 제한 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아 중장기 부동산 전망이나 투자 물건의 입지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SBS 손승욱입니다.